아버지가 그 오양간에 내놓았던 소를 끌고 장으로 팔러 나가셨더란다. 그래서요? 그때를 무참고 내가 응앙 그리고 이 세상 밖에 나왔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으로 소 팔러 간 사이에 날 낳았다. 장소팔. 그래서 장소팔이더군요. 그래서 내 이름은 소팔이고 우리 형님은 중팔이, 우리 아버지는 대팔이, 우리 할아버지는 곰배팔이란다. 60년대를 풍미했던 만담 커플이죠. 장소팔, 고춘자 씨의 만담 한 토막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50년도 훨씬 더 전에 만담인데 지금 들어도 재미가 있죠. 이래서 코미디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장소팔 씨의 동상이 서울 시내에 세워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그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이 동상을 찾고 계시다는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소팔 씨의 아들이자 지금 장소팔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계세요. 장광팔 씨 연결이 돼 있네요. 장광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장소팔 선생의 동상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언제 세워진 겁니까? 2009년도 12월 달에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동 공고 앞에, 예. 그러니까 다리로 치면 청계천 다산교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동 공고 앞에. 네. 이 동상을 서울 중구에서 직접 허가를 내줬다고요? 네, 중구에서 세워준 겁니다. 이거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거길 영미다리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 영미다리 근처에서 한 40년 정도 전성기를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향수를 좀 달래드리려고 그다 중구청에서 세워 준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 네. 동상이라고 하면 저기 높은 곳에 위엄 있게 서 있는 뭐 이순신 장군 동상, 네, 세종대왕 네. 동상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죠. 장소팔 선생 동상 보니까 벤치에 앉아 계세요. 벤치에서 오른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친구 같은 모습.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거기 같이 앉아서 도시락도 드시고, 아. 또 어떤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데 길에서 약주도 드시고 꽃도 갖다 놓으시고 예, 네 예. 그렇게들 하세요. 그래요. 아들 장광팔 씨에게는 장소팔 선생 아버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시극인이세요. 집에서도 예. 되게 이제 그 요즘으로 치면 개그맨들, 예전에 코미디언들 분들 이렇게 만담하시는 분들이 집에서는 좀 엄격하다고 그러셨는데 예, 예. 아버님은 그냥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어, 집에서도? 집에서도 네, 개그를 집에서도. 하셨어요? 네, 집에서도 항상. 아, 그래요? TV에서 사라지신 뒤에는 이분이 어떻게 지내다 돌아가셨는지 별로 아는 분이 없어요. 네. 그 후로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만담 보존회를 만들어서. 아, 장소팔 선생님께서 직접? 네, 만담 보존회를 만들어서 후학들을 좀 그,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예. 다들 이제 요즘은 개그를 하려고 그러고 만담을 하실 분들이 이렇게 희망자들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냥 아들이고 또 좀 여러 가지 좀 끼도 타고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받았고요. 만담 자료를 굉장히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소일하셨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만담은 잘못들 그 왜곡돼 있는데 예, 재담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사설 문학이라든가 뭐 패관 문학이라든가 또 판소리의 안일이 같은 데서 다 만담의 소재가 쭉 이어져 내려왔고요. 음흠. 그것이 이제 그 박춘재 선생님이라는 고종황제 때 가무별감을 지내신 분이 예. 그걸 총 정리를 하셨고 아버님은 박춘재 선생님 제자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만담이 일본의 만자이에서 온 것이다 이제 이런 오해들을 해서 예, 예. 그런 오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그걸 책자로 요즘 이어받아서 좀 쓰고 있는데 거의 탈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광팔 씨도 지금 아버님 대를 이어서 만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성함도 특이하네요. 사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돌림자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장소팔, 예명이니까. 장광팔. 네, 예명이니까. 예명으로? 아버님을 연상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방송국 PD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 논의 끝에 장광팔로 하자. 동해 선생님은 저거 장송팔로 하자 그런데 조금 좀 저거 해가지고 장광팔로 했습니다. 아니 사실 장광팔, 장소팔 선생한테는 고춘자라는 파트너가 있었는데. 네. 그럼 우리 장광팔 씨한테도 고춘자 씨 버금가는 다른 파트너가 있습니까? 네, 파트너를 지금 제가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무대에 맞게끔 뭐 시사 토크 할 때는 대학 교수로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예. 또 민요 만담 할 때는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명을
아주 일부 다처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장국팔 선생님. 네. 이게 무슨 갑자기 부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여기서 좀 맛보기로 잠깐 네. 그 만담 맛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출근길에 아주 좀 기쁘시라고. 예. 네, 만담으로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칭찬 전도사 만담가 장강팔 인사 올립니다. 국민 만담가 장수팔 선생이 제 동생의 어머니의 남편 되십니다. 아버지는요, 할아버지가 장에 소팔러 갔다 태어났다 해서 장소팔. 할아버지는 중팔, 중주부는 대팔, 고주부는 사금팔. 저는요, 아버지가 추석날 고스톱치다 광팔 때 태어났다 해서 광팔, 장광팔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만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하세요? 네. 장소팔 선생하고. 네. 여기에다가 네. 여자 재담꾼이 들어가서 만담꾼이 들어가서 추임새를 넣어주면 더 신이 나서 하시는 아, 거죠. 더 맛깔나죠. 그러면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그랬는데 예, 예. 여자분이 이렇게 추임새를 해드리면 더 재밌으니까 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CBS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나가서 만담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까지 고춘자 씨 역할을 좀 연습해놓겠습니다. 네, 연습 좀 많이 해놓으세요. 제가 메일로다가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소팔 선생의 아들이시자 만담 네네네. 보존의 회장 맡고 있는 장광팔 씨 지금 만나고 네. 있는데 아버님이 생전에 집에서도 만담 많이 하셨어요? 네, 연습을 예전에는 뭐 녹음기 이제 큰 녹음기 갖다 놓고 아. 고춘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200자 원고지에다가 이제 밤새도록 만담 원고 쓰셔서 아침에는 오셔서 연습하시고 아. 방송국 가시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장소팔 고춘자 그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그 원고들도 다 작성을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요. 원고를 다 만드셨죠. 사실은 만담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신문 만평의 그 만평하고 같은 만담이죠? 맞습니다. 네, 만자가. 그러니까 그냥 웃음, 단순히 웃기는 웃음을 넘어서 사실은 사회 풍자와 비평의 기능까지도 함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저희 손친 장소팔 선생은 그 서울 사대문 안에서 사셨던 서울 토박이기 때문에 어. 두 분의 만담 자료를 보면은 우리 1800년 후반 때서부터 최근까지의 그 서울 사투리, 서울 토박이 말이 오롯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서울 토박이 말이에요? 서울 토박이 말이죠. 적어도 지금 쓰는 게 서울 토박이 말입니다. 그 어투도 다 그게 서울 말이었군요. 뭐 여, 네, 여, 여보 이래요. 뭐 이런 말들. 맞습니다. 네. 그게 서울 말이군요. 서울 네, 사투리군요. 네. 서울 사투리입니다. 이 만담할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네네. 이제 그 개그하고 좀 틀린 거는 바로 웃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승전결의 그 형식을 취하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역시 전에서 뒤집는 데 묘미가 있죠.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뭐 그런 아까도 제가 저기 그 제 소개 만담을 했지만은 예, 예. 제 소개를 하면서도 그 처음에는 그냥 장소팔 선생이 예. 제 동생의 어머니의 예. 남편 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슬쩍 네 반전시키는 거죠, 뒤집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그 말 재치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 근데 갈수록 네. 이런 만담을 볼 기회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참을성들이 없어서 기승전결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즉시에 패스트푸드처럼 그 유머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깝죠. 패스트푸드 같은 유머. 네, 그렇죠. 그런데 젖어있다 보니까 만담처럼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둘러치게 하는 그런 그렇죠. 반전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기다리는 게 관객이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스컴에서 못 기다려요. 아하. 빨리 웃겨야 되니까. 채널이 돌아가기 전에 웃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조급증, 현대인들의 조급증이 네. 만담 사라지게 한 이유 중에. 오히려 만담은 이제 아버님도 전성기 시대 때 라디오에서 하셨지만은 예, 예. 라디오용으로 오히려 적합하다고 봐요. 우리 피디들한테 건의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하실 일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장강팔 선생도. 네. 그래서 금년 5월 2일 날 예.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을 완도에서 전라남도 완도에서 합니다. 5월 2일에 완도에서? 네, 완도에서.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생들을 맹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장강팔 씨께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깨가 5월... 무겁다 보니까 키가 작아졌습니다. 이거군요, 바로 만담의 네. 키포인트.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맥을 네. 잘 이어주시길 바라면서 5월 2일에 웃음 페스티벌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의 만담꾼 장소팔 씨의 아들이세요. 만담보존회 장강팔 회장이었습니다.